약발방 시작하겠습니다. 이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랑 목소리 똑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방송 중이세요? 아니요. 거짓말하네, 돼지 새끼. 돼지 새끼라뇨. 시발 돼지 같은 년이. 근데 쿠키님. 왜요? 족돼지 시발년아. 예, 말씀하세요. 목소리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보세요. 아, 건데요? 왜 비꼬세요? 아니, 맞잖아요. 여보세요. 아이씨. 방장님. 여보. 방관리부터 똑바로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코트님 진짜 목소리 좋다고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아 그냥 온 거라니까요? 아니 그냥 왔다고 시비. 하잖아요. 방장님 아, 왜 저한테 시비 거세요? 아니 저 시비 건 적 없어요. 그럼 왜 저한테 계속 말 거세요? 아 그냥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말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들어왔는데 저한테만 말 거시죠? 아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저한테 관심 표현하는 거 좀 역겨워요. 왜요? 다른 사람도 저한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토크온의 이병헌, 예, 인천 나을입니다. 뭐야? 가끔 있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 밑에서 10년 동안 기어처럼 일해온 날 왜 그랬어요? 개... 아니 인천 나을님. 무슨 일이야? 저... 아니, 존나 할 것 같다.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싫어요. 안 돼. 이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 뭐야 저게? 뭐야? 뭐가 뭐야? 시켜놓고 지랄해, 씨발로마. 아니, 코트님 오늘 왜 이렇게 화났어요? 화 안 났는데요? 아, 방금 너무 급발진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코트님. 네. 근데 진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 왜 자꾸 저한테 관심 표현하세요? 아, 저 코순이에요. 죄송하지만 코순이도 코순이 나름이죠. 당신같이 BMI 수치가 너무나도 높은. 저 보셨어요? 용상 137이시는 여성한테는 아니, 이런 대우가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코트님, 네. 저 보셨냐고요. 보나 마나 뻔하지 않나요? 토크온하는 여자들 어딘가 하나가 하자가 있다라는 거 전 알고 있어요. 말투 왜 이래 코트? 코트님 제 말투가 원래 이렇다는 걸 모르셨나? 어깨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코트님 아 님들 코트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만 하는 건데 왜요? 아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에이 뭐가 괜찮아요. 기분 나빠 좋아서 한 건데. 괜찮습니다. 아니 코트님 네.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씨발 편을 들어주는데도 왜 그렇게 빠칠하시지? 저런 도태한 남 새끼들이 시비 거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 괜찮아, 근데 그 말투 안 하면 안 돼요? 싫어요. 아 근데 조금 욕해요. 그럼 듣지 마세요. 제 방인데요? AK-45 어때요? 뭐라고요? 갑자기 짜리가 안 나네. 아니 하울님 손을 떼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어느 맑은 봄날 알겠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재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르치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아 진짜? 짭트요 짭트. 네 안녕하세요. 코트 일리가 없잖아요. 아 들어와 있는데? 나 예전에 코트 친추해놨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죠? 아름다운 이선율? 뭐야 병신 새끼. 병신. 어? 말이 심하시네. 재미없어.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아니 진짜 왜 저래?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약 먹을 시간이에요.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환자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아, 들어봐요. 제자는 나...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시비 가세요. 그 꿈은 맞아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욕해서 나와있는 욕하지 마세요. 아, 그 정도라고? 네, 적당히 하세요. 방금 제가 했던 대사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의 이병헌의 명대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정신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근데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바이크 부수기 전에. 제가 이 방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잘생겨서 도태소추한 남들보다 목소리 좋아서 목소리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이죠. 멋있다. 미안합니다. 코트님은 파묻혔잖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멋져서 미안합니다. 바이크 로미오 너무 멋져요. 싶어, 진짜. 감사해요. 로미오. 하지만 당신이랑 사귀어 줄 순 없어요. 안 돼. 왜죠? 아 존나 웃기네. 제발 저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 미안해요. 겨드랑이에 있는 셀룰러 때문에 안 되죠. 안 돼요. 미안해요. 너 빠져. 시발년아. 저런 그래. 도태 서추 한남들한테 우리 코트 오빠 아니면 나한테 막대하지만 도태 한남아. 맞아요. 서추야 6.9cm야. 맞아요. 아 목소리 좋았다 진짜. 아 존나 웃기네. 곧 있으면 여자가 뭐 없어지는데 잘 됐어. 코트님 멋지시와요. 이 방은 목소리 좋은 사람만 들어오는 방인데 좀 더러운 도태소추한 남들이 이 방을 점령하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코트님도 같아요. 방장님. 에? 좀 더 이 목소리에 대한 기준을 높여줄 수 없을까요? 방장님. 아니 일단 코트님부터가 좀 썩었는데 방장님도 어떡해? 목소리 완전 아줌마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 오빠. 맞아요. 아니 코트님. 저분이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줌마 같아요. 헤디님. 헤디님, 에? 왜 그런 아줌마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요? 근데 왜 나랑 코트님은 꼬삼이잖아요. 헤디님, 왜요 꼬삼님아? 성대 결절 걸리셨나요? 뭐요? 그러면 님은 성기 확대나 하세요. 근데 코트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요? 아, 그게 맞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그냥 주둥발이 닥치고 좀 꺼져 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요. 뭐 진짜면 좋잖아.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예인 처음 보세요? 네, 처음 본다. 처음 보면 제발 네. 애티튜드 좀 지켜줘요. 제가 근데 애를 저지른 연예인 처음 봐가지고 난 저런 범죄자 셀럽은 처음 보긴 하네요. 저는 저런 애티튜드가 없는 쓰레기 새끼를 보면 범죄 셀럽? 화가 나더라고요. 아, 오늘 컨셉 왜 이래? 진짜 역겹다. 역겨워요? 약바라 떼잖아. 방장님. 네. 당신이 더 역겨워요. 아 코트님 진짜 역겨워요 지금. 당신같이 아줌마 목소리 나는 연이 이런 말을 판다는 게 굉장히 아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돼지잖아요. 왜 이런 모순적인 방을 파셨어요? 됐어요.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남자분들 특히 목소리가 다들 저보다 10단계는 더 낮은 것 같아요. 아 단계로 나눴어요? 네. 아, 1단계는 어떤데요, 그럼? 보통 이런 방은 어느 정도 자기가 목소리가 된다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방인데 이 방에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다들 역겨워요. 죄송한데 인천나울님 지금 혹시 소주로 지금 한 잔 다 마시고 오신 건가요? 무슨 어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세요? 국어를 못 배우셨나요? 좀 많이 취해가지고. 아니, 그게 어휘에 맞나요? 소주 한 잔을 다 하시고 마시고 오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세요? 말도 혹시 똑바로 소주 한 병 스트레이트로 그런 간단한 문장 하나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당신이 정말 김태석이라는 생각이 아... 네 역겹네요. 아 저 하나만 추방해요 방장님. 에? 뭐 보구를 찢는데요 보구. 보구가 뭐예요 저게? 이 방에 계신 분들 혹시 중국인 분들이세요? 아 오늘 컨셉 진짜 독특하다. 매우 좀 불편하군요. 아니 코트님 컨셉이 더 불편해요. 탁 쳐요 아주. 나올림은 연변술한테. 정말밖에 못하세요? 야 코끼리 절나래. 아니 코트님. 돼지새끼 이마가 살에 걸린 거 봐. 아니요, 목에 비계 낀 거예요, 저건. 야래, 야래. 곧 죽을라고 하네. 아니, 얼마나 목에 비계가 꼈으면 굶 먹다가도. 저 없으면 이 방에 안 돌아갈 것 같군요. 그래서 저는 쥐 죽은 듯이, 아니, 쥐처럼 따라갈 거예요. 저한테 관심 좀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그만 저지르세요. 보기 싫어도 뜨잖아. 그러면 관심 없으면 누르면 되지, 굳이. 클릭하시는 이유가. 아, 좀 왜 저래? 그냥 소리 끌게요. 당신 같은 쓰레기 새끼는.
진짜 답답해. 어떡해. 호텔 화난 거 아니죠? 아까 그 여성분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코트님, 코순이는 저로 충분해요. 타마마님, 미안합니다. 방에요. 방 엄청이 되잖아요. 저 주방 왜 안? 타마마님 미안해요. 하지 않으니까. 타마마님 엄청이 되네. 와. 제가 친추할게요. 저도 친추해 주세요. 저 사람 남자인데 타마마 남자예요. 아까 그 여자분 아니에요? 아니요. 남자인데요? 아 그래서 그 여자분 나갔어요? 아니 밑에 아니 남자라고요. 당했어요, 님. 고추가 달린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네. 저기요, 저 왜 내리세요? 타마마님. 네, 왕자님. 아, 이런 더러운 새끼들한테 많이 좀... 그니까요. 한녀, 한남들. 정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와, 진짜 목소리 역겹다. 아, 진짜 죽어버려. 개웃기다. 우리 왕자님한테 뭐라 하는 새끼들 다 죽어버려. 아, 컨셉 X같다. 저러다 엄마 왔으면 좋겠다, 진짜 문 열고. 난 우리 코트 왕자님만 있으면 돼. 아니, 결혼하세요. 아, 진짜 방문 열고 엄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래가 코트보다 잘난 게 뭔데? 아, 그런 팩트 폭력은 하지 말아요. 이분들... 결등한 괴물들. 맞아요. 친구가 있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당신. 이 사람들은 열등감이죠. 왕자님, 저 왕자님 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살짝 돼지거든요. 시발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하시는군요. 당장 저 족같은 년에 당장 단두대에 올림. 아, 왜 강퇴하세요? 시발려나. 재밌었는데. 아, 재미없어요. 아, 지가 까이는 게 그렇게 싫은가 보네. 안녕하세요. 보조코 아닌가요? 이게 아, 바로? 진짜. 아니 타마마가 다 웃겨주는데 방장 자기가 타겟 당했다고. 아우 진짜 정말 웃겼네. 아, 유튜브 못 올라가게 있네. 노렸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저 포켓몬을 데리고 다른 방을 가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미스터리 좀 해주세요 진짜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두 글자로 좆가. 내 포켓몬이다. 너무 재밌다 탐마마. 재밌어 탐마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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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분 좋다. 아, 마이크 좀 줄여라. 너무 시끄럽다. 아, 대단한 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도태한테 다 꺼져버려! 타마마님. 네? 괜히 방송 한번 타보겠답시고. 아, 어쩌라고요? 시비걸지 마세요. 우리 코똥파한테 욕하지 마세요. 시비걸 어쩌라고요? 코똥파한테 대단한 게 뭔데요? 마세요. 어쩌라고요? 난 너한테 욕했지. 미안해요. 소스윗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소녀 팬이 여러분들께 실수를 범했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지. 네. 왜 자꾸 짐볼 들고. 아, 쌍보다 시끄러워. 우리 오빠 말할 때 껴주지 마. 쌍으로 지진 새끼라. 더러운 놈. 진동한 놈. 아, 진짜 씨발 새끼 연축성 발상장이었나. 말도 어, 우리 오빠 욕하지 마. 아, 아, 진짜 나버리고 싶다 진짜. 미안합니다. Holy shit. 타마마 씨 좀 진정하세요. 네, 왕자님. 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왕자님만 무서워하다면. 아, 네. 죽기 싫어. 와, 진짜 대갈통에다 성대 던지고 싶다, 진짜. 아, 성대 쥐어짜버리고 싶다, 진짜로. 제가 웃는 게 멋지게 들렸나요? 너무 멋있잖니다. 한두병병. 와, 진짜 개 미친놈이 따랐네. 방장님, 방장님, 맨날 정신없네. 너네 코트가 멋지고 돈 잘 버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아무리 괴물들아, 야, 애초에 우리는 너한테 오라고 했는데 뭔 개씨 잡소리하는 거냐? 박상보, 너 너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해져. 너 아, 코트가 지금? 부러운 거야. 넌 우리 오빠가 부러운 거라고 지금. 왜 솔직하지 못해?
와, 야, 내 앞에 있는 김치 사장님 면상에 섞고 싶다. 대물로 살 거냐고. 입 다물어. 개새끼야. 면상에 할 말 없으니까 입 다물으라네. 야, 뒤지고 싶냐고? 그래, 없겠지 할 말. 너 녹방은 네가... 잘난 게 없으니까. 넌 사회인가? 넌 사회 악이니까. 넌 화장생물이니까. 넌 불리지도 안 되는 쓰레기니까. 야, 쓰레기야. 네가 입을 쳐다물어야 내가 말을 하지. 부패한 남 주제. 또라이님이 자꾸 시간을 너 잘 벌어? 어허이 어떤 거보다 잘 불러? 와 저건 못 이기겠다. 지지 선언. 아니 탕화만이 좀만 그만. 뭐야 씨, 너 빠져. 내가 알아서 해. 야 천원짜리 씨발 천냥마트 파는 의자로 대가리 치기 전에 닥치란 말이야. 재미없는 년. 그 얘기는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미친잖아. 네. 어? 재미없는 년. 나 대기는? 당연히 재미가 없겠지. 내가 너를 욕하는데 개병신 새끼야. 고추도 짧아가지고 병신 년. 죽어라 씨발려라. 너가 짧아? 우리 저기 가서 병신 같아. 아 이년 완전 미친년이네 이년. 너네 콘텐츠가 부럽구나. 아 죽기 싫어. 아 신난 거 봐. 부러운 거야. 상황 봐. 너네 욕하면서도 콘텐츠를 부러워하고 있잖아. 마가리 쳐다. 너네 솔직하지라고. 어허이. 왜 솔직하지 못해? 어허 이년 봐라. 어허. 박상보. 너 그만해. 안 되겠다. 해너 그러는 거. 너 버시고 콘텐츠 맞아볼래? 얘는 개 미친년이. 아니 정말 타마마님. 네, 코트님. 정말 당신 뭔가 토크온에서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이 인재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영광입니다. 그렇죠. 재해 중에 인재가 제일 심하죠.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이네요. 코트님, 저는 항상 코트님 편인 걸요. 와, 그래. 코트님 이거 좀 피하셔야겠어요. 시발 변호사도 변호사. 도망가세요, 코트님. 아, 제 새로운 포켓몬이에요. 네. 가성비가 기가 막힙니다. 가성비가 이번은 얼만데요, 저분은? 코트는 안마방에 가지 않았다. 코트의 재력으로는 사람을 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코어팩이 걸릴 수도 있고 방송생활 10년이 좋기 넘은 코트가 자기에게 독이 되는 행동을 했을까? 절대 아니다. 존나 진부하다. 코트는 사실 날씬하다. 유튜브에 노래하는 코트 JYP 오디션 검색하시면 되고요. 코트는 너무 완벽해서 사람들이 깔 게 없으니 항상 캠에 오버렌즈를 끼고 방송을 준다. 사람들을 속고 있다. 설명만 봐도 마른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방장님, 방관리를 조금만 해주세요. 1도라도 코트 안 보이면 와, 얘 진짜다 얘는. 와, 얘 진짜네. 걔 씨발 몬타 개물년이 뒤집어. 아, 존나 제가 조만간에 저분에게 그 제 굿즈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또 오셨네. 열등한 괴물들아, 나는 코트 오빠가 굿즈도 주신다 하셨어? 아니 코트님 굿즈요? 고추요? 뭐 준다고요? 고추라고 한 거 같은데? 난 고추로 들었네. 나 고추로 들었네. 준다고 한 거 같은데. 어 더러워. 끼리끼리 노네. 고추. 아니 너 부러운 거야. 끼리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 많이 먹어라. 십자야. 맛있게 드세요 타마마님. 미안하지만 제 굿즈는 타마마님에게 먼저 1등으로 그러니까 둘이 주고받고 하시라고요. 들리세요. 그냥 나가서 놀아. 나 완전 신나. 와 10년이네.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와 진짜. 나 솔직히 코트 욕하는 사람 보면 이해 안 돼. 아 욕할 거 없잖아. 왜냐고? 우리 코트파는 완벽한데 가장 없는데 가장 아니네. 안 깠다고. 안 깠다고 코트. 개미친 새끼야. 안 깠다고. 또라이 같은 욕하지 마. 우리 오빠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보다 훨씬 잘난 존재라고. 홀리 쉣. 아, 듣기 싫어 진짜. 와. 이미 좋은 건 많이 먹었어 나보다. 야무지게 먹었죠. 많이 드셨죠. 야무지게 잡수셨죠. 안녕하세요. 타마마 씨. 반갑습니다. 네, 에... 저 부르셨나요 왕자님? 네네. 어, 왕자 씨발. 어디 불편한 게 있으신지요? 아, 씨발. 아 제가 보다 안에서 문 따고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멜론에서 제 노래 몇 번 스트리밍 하실 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넘버원 이비가예요. 우리 코트님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자기 전에 그 노래 없으면 절대 잠을 못 자요. 아 저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여기 들어와서 아니, 들어보니까 컬투쇼 김태균 듣고나 말하세요. 그냥. 그쪽은 음반도 못 내시면서 그쪽은 엄마 아빠가 돈도 안 도치시면서 돈도 없잖아요. 김태균아 김태균 비하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돈도 없잖아요 그쪽은. 김태균아 김태균에서 담배 안 누가 핀 새끼야. 안녕하세요.
당신들은 괴물이야. 당신들은 사회에서 버려졌지. 우리 코똥바는 돈도 벌어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난 코똥바가 좋아. 똑똑한 여자들은 코똥바 편에 설걸? 좀 쉬었다 말해 대진이야. 이쁜 여자들은 코똥바 좋아해. 돼지 같은 애들은 니네 같은 어중간한 한가득이만 노는 거라고. 아 미친년 지원자나 독주하네. 차돌이 같은 년 씨발년. 박상보 그거 좀 쉬어라. 박상보 내가 들어서고 코똥바보다 잘 나지니? 이 스물 아가리로 숨쉬나? 여기 스물 아니죠? 야 이 천민들아 닥쳐 우리 기종 코토파 말해차라니까. 알겠다고 김태균아. 아니 근데 코트님 그만해. 코트나 알겠다고 김태균아. 아니 신년이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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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존나 똑같으시대요? 네 똑같은데 까가리 쳐다보러 대균 펀치 날리기 전에. 아 근데 진짜 언제부터 저 스톤에이지 둘이를 끌고 다녔어요? 아 제 소녀팬에게 좀 너무 심한 언사는 자제 부탁드릴게요. 아니 인천나물님 소녀팬이 아니라 소년팬인데 뭐 소년 신관인데 박상권 너는 누군가를 그렇게 지켜준 적 있어? 넌 살면은 누군가를 그렇게 지켜준 적 있냐고. 우리 코트팬도 그거 배워. 야 이 둘이야 좀 가만히 있어. 아 재미가 없지 이제. 정말 그만해 돼지년아. 탐험아씨. 네 왕자님. 오늘 정말 차 맛이 좋은데요? 그 인천나물님 저도 같이 차 가고 싶대. 혼차 가요 혼차? 인천나물님 저지만 당신과 짜 나고 싶어요. 인천나물님 그 너그컵 안에 들어가니까 초록무실 아니야? 코트의 딱딱 손잡이가 되고 싶어! 미친년이네. 정신 나갔네 인형. 또라이년 아니야 인형. 욕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옐로카드예요 당신. 네, 탐험아님. 아 너무. 탐험아님 아, 진짜 무섭다 이제는. 너 진짜 무서운데 나? 코트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코트님한테? 탐험아씨 코트님한테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박지세 우리 코트 오빠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빠? 어 제가 바이크 탈 때 모습을 보셨나요? 저는 그거 사진으로 인쇄해가지고 벽보에 붙여놨어요. 그렇군요. 엄마도 아시나요 혹시? 터프 카리스마 폭발 지대간지 코트짱. 근데 지대간지 코트짱. 지대간지 코트짱. 개미친 녀석일 거야. 아 근데 진짜 둘이 육구절 사면은 아니 코트만 탐하... 있으면 돼요. 진심이에요. 아니 둘이 육구절 사면 둘 다 꽂힌 건 아니냐고요. 저기 이모티콘님. 예. 그럼 저렴한 말 하지 마세요. 저 진짜 화냅니다. 지금까지 장난이었는데요. 아니 여기 김태균 씨 그렇게 생각 없이 선 없이 말씀하시면 저 진짜 화내요. 우리 엄마 방송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부추를 꺼내세요. 그런 성적인 말 하지 말라고요. 이번에 저희 팬카페 슬로건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대간지 코트라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너무 고마워요. 아 나이스. 와 아 김태균 아 지대간지 코트 굉장히 어감이 마음에 드는군요. 재미없어요 코트님. 코토바 포대도 짱이고요. 아, 멋지신 분이에요. 알겠어. 코트 포대 간지나 알겠다고 개보세요. 너 어디 사냐? 너네 불어서 그러는 거잖아. 너 어디 살아? 너네 코토바 불어서 그러는 거잖아. 아 깜빡 들어가려니까. 나중에 제 이 팬미팅 현장에 나중에 오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찻잔 당신에게 드릴게요. 근데 제가 쫓아가서 그 팬미팅 현장 쫓아가서 그 컵잔으로 대갈통 숨기게요. 대갈통. 근데 설거지 왜 안 하셨어? 불안전데 그만 풍기고 다 꺼내주세요. 코트 오빠가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친구들을 좋아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어이 미친년이. 아니에요. 불안전데. 더하니 얼마 받으셨어요? 더러워요. 여러분들 하는지 보면 너무 치졸하고 더러워서 얘기도 하기 싫어요. 이게 진짜 저급하네. 그쪽만 할까요? 아 진짜 이년 진짜 대가리에 내 김치 사방을 굽고 싶다. 하완님을 보면 그냥 화가 나요. 잠깐만요 키우키우님 입장을 발라가지고 키우키우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네. 와 내려가니까 바로 저거 봐. 와 방이 깔끔하다. 와 키우자를 몇 개 해놨어. 설마 탐험아씨를 내보냈나요? 아니요 내려가 있어요 지금. 눈깔 뜨고 보세요. 아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탐험아씨. 나중에 그 팬미팅 현장에 탐험아씨가 오시기 편하게 그때는 셔틀버스 제공할게요. 안마방향 버스 아니죠? 아이씨 안마 근데
혹시 네. 그 대절버스 기사님 면허는 있나요? 저기요. 저기요. 아, 들려요. 들려요? 님들 혹시 눈사람 부를 줄 알아요? 알아요. 아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방에 더러운 여왕벌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 여왕벌 퇴치는 탐험하니 탐험하 씨가 탐험하니 방송에 탐험하니 잘할 것 같아요. 1대1부터 잡아야 돼. 야, 탐험하니 여왕벌 퇴치 좀요. 너 자국이나 씻고 오지. 아니 저기 그런 얘기 아니 너무 심했잖아. 돈 터치 윤태훈 너 내가 딱 끼부리는 거잖아 지금. 거기까지 그래요. 저기 뭐 크크크님 뭐 눈사람 부를 줄 아냐고 물어보셨나요? 어? 불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오빠가 왜 너 때문에 성대 낭비해야 되는데 오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절대. 그래요. 네가 불러 더러운 년아. 네가 거울 보고 딱 부르면 되잖아. 오이 씨. 너가 뭔데 우리 오빠 타러 말아요? 쓰레기 같은 년. 너 별풍선은 쌌니? 별풍선은 쌌냐고요 아줌마. 별풍선도 안 쌌잖아요. 거지잖아. 라면이나 또 계속 먹어. 거지야. 우리 오빠는 맨날 스테이크 썰어 먹는다. 너가 지금 다 묻지라. 천민이라고 그게 달라. 와 제대로다. 키키가 와버렸네. 진짜. 아 제가 뭐 코트입니다만은. 아 불러주시면 안 돼요? 눈사람. 오빠랑 씨 이발 병신 새끼. 눈사람을 불러달라고요? 네네. 정승환 거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미안해요. 제 팬분이 계셔서 제 팬분을 실망시켜드릴 순 없어요. 왔어요? 네네. 오 병신. 병신. 코트님. 네네. 전 엄크 떠서 전 이만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 바스로나이 그이 같은 이유니. 다음에 꼭 봐요 탐험아님. 아쉬운데 헤어지는 거. 꺼져 개 미친년아. 그만 소희는 물러가겠사옵니다. 다음에 봐요. 아 진짜 한카트 어, 제대로 땄다. 와 아니, 전기 이후로 진짜 좀 약간 후광이 좀 이렇게 아우라가 생기는 저런 인재는 난 처음 보네. 이제 컨셉 제대로인데. 너무 재밌었어. 너무 외반데 역대급이네요. 와 근데 이제 인천널님 예예예 이만 바라보는 예? 뭐라고요? 뭐 봐요? 내부하게 젖어 있으세요. 뭔 불알이죠 저 병신아. 아유 재밌었다. 저 탐험 너무 재밌었다. 이분이 너무나 좋아요. 아, 아 시발 다른 어랑 메리아스 입고 다니는 새끼 죽어버리지. 시발 새끼. 어 재밌었다. 진짜 너무 재밌었다. 키우키형님. 네? 화이팅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저요? 이제 눈사람 불러달라 하세요. 너무나 아 눈사람 못 놀지 몰라요. 아니 저 사실 탈순이거든요? 몸이랑 비슷한데. 뭐라고요? 저 탈순이에요 사실. 탈순이라고? 네. 그 뭐야? 아 자객 아니고 그냥 탈순인데 그냥 궁금해서 와봤... 아 근데 이거보다도 재밌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나 너 계속 웃어가지고. 와... 어 진짜 너 아 이거 저 존나 레전드 아니었냐 랄프야? 이거 썸네일 잘 해가지고 하면 진짜 대박날 것 같은데? 존나 웃겼어. 오히려 내가 페이스 맞추기 힘들었던 사람은 처음이야. 와 탐험아님 진짜 능력자다. 아 방송하세요 탐험아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방송하세요 진짜 님 대박. 아니 방송 말고 님은 방송 말고 유튜브 하면 대박날 것 같은데? 어 토크온에서 내가 봤을 때 한 5년 이상은 일단 무조건 한 사람 같고 어 존나 잘 될 듯? 저 컨셉 차려가지고 뭐 하면은 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미스테리 도배 하시는데 명분 없나요? 그럼 제가